랜드마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? 자금성이죠. 그치? 아, 자금성. 자금성을 걸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. 사람도 많고. 그치. 사람 너무 많잖아. 이거를 우리는 한눈에 딱 볼 수 있는 곳을 갈 거야. 바로 그곳이 쪼기에 있어. 이게 무슨 공원이에요? 아, 좋아요. 아,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남산이에요. 네, 예. 걸어 올라가는 데 한 15분 정도 밖에 안 걸려요. 충분히 걸을만 하구나. 옛날 황실을 보면은 적들 이렇게 들어오지 말라고 해자 알지? 네, 땅 파는 거. 파다 보면은 너무 많은 흙이 생기잖아. 네. 그거를 쌓다 보니까 이 산이 생긴 거야. 헐. 아~ 인공산이에요? 인공산이고 이 정원이 생긴 거지. 오~ 물길을 만들려고 뭐 파다가 하는 것들이 파도 옆으로 치우고 옆으로 치우다 산이 된 거예요. 자연적인 산인 것 같아. 그치? 응. 중국 스케일은 무시 못하는 것 같아. 황실이 얼마나 컸으면 그 해자가 또 얼마나 컸으면 땅을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큰 정원이 또 만들어졌겠어. 그러니까 그치? 중국의 스케일을 볼 수 있는 관광지기도 하네요, 이게. 그치. 근데 저기를 예전에 황제들이 걸었다고 생각하고 걸으면 또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. 만춘경이요? 네. 그렇게 가파르지 않아서 아이들도 네. 올라갈 수 있는 정도, 산책할 수 있는. 우와! 이 큰 자금성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. 밑에서는 사실 이 크기와 이런 느낌을 알 수가 없잖아. 그쵸? 아, 실제로 여기서 보면 네, 이렇게 보이는 네, 거예요? 네. 실제로. 왜냐면 자금성을 다 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. 저게 낫다. 네. 왜냐면 저거 보는데 며칠이 걸려요. 아, 자금성을 다 눌러본다는 거는. 네. 아, 진짜 좋은 방법이네요. 그리고 들어가려면 줄 서야 되잖아요. 줄을 또 엄청 서야 되고 표도 끊어야 되고 너무 힘들거든요. 네. 근데 그런 걸 다 건너뛰고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으니까. 네. 근데 여기 드라마에서 보던 아 여기 기념사진 찍는 곳이에요? 우와 이거 우리 해지기 전에 한번 빨리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? 아 저렴하네요. 우리 한번 해지기 해보자. 전에? 그럴까? 이거 해봐야지. 제가 그날의 전통 의상 입고 사진 찍는 게 맞아요. 너무 좋아하겠어요. 네. 그때 치파오 입었잖아요. 네, 그때 치파오 입었거든요. 공주 마마 기쁘십니까? 어쩔 준비 이 절경이 어떠십니까? 참으로 아름답사옵니다. 아 예? 아 언니 오글거리 못하겠어. 많이 오글거리긴 한다. 셀카를 찍어봅시다. 언니 제가 글로 갈게요. 팔, 네. 팔 이쪽으로 해서. 아, 오케이. 마호님 찍어주세요. 공주님 안녕하십니까? 어머 머리가 불편하네. 가까워질 수 없어. 옛날에 태어났으면 제가 공주였을 수도 있고. 저는 그럼 왕인가요? 아니 채연 씨는 정말 이제 주국분 같아요. 잘 어울려요.